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요번에 툴레 TCC 선정이 돼가지고 3개월 동안 루프탑 텐트를 써보게 됐는데요, 지금 막 머리 올리고 왔어요. 뜨끈뜨끈합니다. 캠핑 좀 세팅하면서 설치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배웠는데 여기 앞에부터 열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배운 지 지금 한 1시간 조금 넘었어. 빼주고. 오! 끝났어. 이거 한 30초? 30초 만에 텐트를 폈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신세계야, 신세계. 이제 여기에 사다리만 연결해주면 됩니다. 됐다! 건아, 오늘 우리 집이야. 여기 위에 이제 저 얇은 플라이라고 해야 되나? 처마를 만들어 줄게요. 너무 예쁘죠? 여기 줄이 있는데 이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밖으로 말리지 않게 이거를 이제 빼주면 됩니다. 고리를 빼줍니다. 짠! 여기 수납할 수 있게 메쉬망도 있고 양쪽 문 사방이 다 열려 있어요. 너무 좋아. 그리고 안에 매트도 약간 메모리폼 같은데 따로 매트 안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아. 지퍼를 열면 이게 있다고 했어. 처마를 만들어줄 겁니다. 루프탑 텐트의 루프. 오케이. 너무 예뻐요. 제가 좋아하는 블랙에 제가 좋아하는 카키에 너무 완벽해. 이제 여기 앞에다가 의자랑 테이블 세팅해 놓고 쉬겠습니다. 2부 자리는 저녁에 자기 전에 하겠습니다. 오! 오, 이쁘다! 어우, 우리 강아지, 우리 강아지. 야, 안 되겠다. 나서 건이 자리 만들어줄게. 미안해. 가자, 가자, 가자. 건이 거 하자, 건이 거 하자. 건이 거부터 할까? 너 아무데나 안 쳤다가 엄마가 이미 3촌동안 좀 혼났다. 봐봐, 너 또 안 올라왔지? 오빠나 일로 와봐. 많이 좋다. 앉아, 옳지. 여기 있어? 아유, 말도 안 들어. 들어와. 또 아무 데나 앉지 말고. 오빠나. 그래, 너도 거기 있어. 말도 안 들어. 아, 새소리 장난 아니에요. 슬슬 배고파진다. 제가 오기 전에 마트 들려가지고 좀 이것저것 사왔거든요.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배고픕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와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일교차가 엄청 큽니다, 제주는. 감기 걸리기 쉬운 가을이 왔어요. 옆에 웨딩 사진 찍는데 되게 예쁘다. 난 웨딩드레스 20대 때 입어올 줄 알았는데 20대가 어느새 훌쩍 지났네. 짠! 괜찮은데? 나쁘지 않다. 오늘 춤낭이에요. 먼저 건이 털이 많으니까 모포도. 와, 물 안개 꼈어. 와, 안개 박살나요. 장난 아니다. 지금 분위기 엄청 몽환적이야. 제 감성 알 전구 랜턴 가지고 왔어요. 이게 진짜 랜턴 모양이거든요. 너무 예뻐. 이거 한번 해보려고 갖고 왔지롱. 어떻게 예쁘게 놓을까? 짠! 세팅 끝났습니다. 나름 감성적이죠. 감성 랜턴도 달고. 와, 지금 물 안개? 이거 뭐야? 그냥 안개. 안개 껴서 분위기도 되게 몽환적이고 집 같아요. 너무 예쁘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저녁 준비를 해볼게요. 맛있게 드세요. 건일이 밥 먹였고, 저의 오늘 저녁은 딱새우입니다. 딱새우랑 한우 육회 초밥. 딱새우를 비화식 찜기로 쪄서 먹을 겁니다. 와씨, 맛있겠다. 여, 일곱, 열하나. 모르겠다. 다 들어가려나? 오, 다 들어갈 것 같아요. 다 먹을 거야. 근데 지금 이거 다 안 먹으면은 어차피 못 먹으니까. 넣고. 기다리기. 딱새우가 익을 동안 한우 초밥을 먹어볼게요. 다 먹을 수 있을까 모르겠네. 오. 여기가 지금 산이잖아요. 나름 LNT를 지키고자 비화식으로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을 못 써서 난로 같은 걸 못 대요. 그래서 옷도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도 추워요. 그럴 땐 어떡해. 체온을 높이는 가장 단순한 방법. 여러분들은 아시죠? 여기에 딱 필요한 게 뭐? 소주! 저는 생존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소주 한잔 하겠습니다. 어른의 맛. 인생은 쓰다. 초밥도 지금 얼었는지 냉동 초밥이 됐네? 맛있겠죠? 오, 맛있네. 역시 한우인가. 지금 건이는 줄 묶어줬더니 아주 혼자 잘 누비면서 다녀요. 제가 어디 이제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야. 날 닮아가지고 역마살이 꼈어. 짠. 아껴 먹게 되네. 이게 여기에 석류차를 소주에 타서 석류 칵테일을 만들어 먹겠습니다. 아, 됐다. 오, 건강한 석류와 맛있는 소주의 조합. 이게 좀 우러나야 되니까 우러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저는 초밥을 마저 먹겠습니다. 얼추 된 것 같아요. 이제 소리가 맥이 없어. 이야. 개봉밥도 이걸 여기서 열어서 계속 따뜻한 상태에서 먹어야겠어. 와우! 상당히 맛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따먹어야 되겠어요. 연기가 폴폴 나요. 폴폴 나. 근데 마트에서 사니까 딱새우가 생각보다 싸요. 죽어서 그런 건지 어쩐건지 모르겠지만 익었겠죠? 익었어, 익었어, 익었어요. 저는 이 양쪽 옆을 이렇게 눌러줘요. 그러면 이 단단한 껍질이 잘 벗겨져요.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어요. 잘 익었어, 잘 익었어. 그래, 비화식이 화력이 은근 세단 말이야. 알죠? 머리, 살, 젓가락으로 파내서 먹으면 그 내장 맛있는 거. 원래 막 이거 다른 데 가면은 망치로 막 깨가지고 먹으라고 하는데 내 손이 망치다. 이렇게 잘 벗겨져요. 쏙! 석류 한라산 소주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오늘의 칵테일을 만들어서 딱새우랑 마저 먹겠습니다. 예쁜 잔도 가지고 왔어요. 여기에 얼음을 가득 넣어줍니다. 오, 토닉워터 소주잔으로 2잔. 양이 2잔 되겠다. 너무 많이 넣는데? 많으면 좀 먹자. 그다음에 석류 소주 2잔. 1잔 반이겠다 이제. 눈대중으로. 색깔 이쁘다. 라임즙 사왔어요. 한번 쭉 쉐킷쉐킷. 색깔 되게 예쁘다. 되게 건강한 맛일 것 같아요. 짠! 맛있어요. 달짝지근해. 아, 근데 라임이 들어가가지고 좀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지금 밥 다 먹고 좀 앞에 정리했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텐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서 잘 준비도 좀 하고 술도 한 잔 먹었더니 약간 알딸딸하고 졸립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들어가! 들어가! 아! 건이한테 귓방망이 맞았어. 됐다. 지금 국건이랑 텐트 위로 왔어요. 이게 그물망 때문에 그렇지 사실 머리가 닿지 않아요. 허리 다 펴도 요만큼 텀이 있습니다. 밖에 쳐다보네. 너 이렇게 높은 데서 자는 거 처음이지 않니? 너 도대체 뭐하고 놀았니? 지지지. 건이가 발이 더러우니까 그냥 담요 하나 밑에 깔고 침낭 깔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건일와? 나름 내 모퉁이에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아니 캠핑이 이렇게 편하고 쉬워도 되는 거야? 나는 늘 왜 이렇게 어렵게 했지 캠핑? 근데 여기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이거는 오늘 굳이 위에 뭐 안 달아도 될 것 같다. 필요가 없으면 빼면 되지. 그치? 오, 네트 빼니까 훨씬 개방감이 있어진 것 같아요. 옆에 나무도 보이고 너무 좋아요. 나 이런 높은 곳에서 되게 프레쉬한 공기를 마시면서 자는 적이 처음인 것 같아. 오, 너무 아늑하다. 아침에 이 숲 뷰가 또 어떨지 너무 기대돼요. 꿈나라로 가겠습니다. 취해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안녕. 꼬마, 자자. 어제 술을 먹고 자서 얼굴이 팅팅 부었습니다. 알았어, 나와봐. 가을 냄새다, 가을 냄새. 얘는 정리는 너무 쉬운데? 안 들고 다녀도 해서 좋다. 이부자리 정리 다 했어요. 뭐 너무 없어. 내려가자. 이거 빼자. 제가 오늘 아침에 해먹을 음식은 핫케이크 반죽 남은 걸 가지고 왔어요. 핫케이크 반죽을 이용한 계란빵을 만들 거예요. 저 비화식 찜기로 쪄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거기에 이제 커피 한 잔이랑 일단 식용유가 필요해요. 식용유 종이컵에 식용유를 떨어뜨려 줍니다. 묻혀야 돼요. 얘네가 달라붙지 않게 흔들어주면은 알아서 퍼지더라고요. 집에서는 오븐으로 해봤는데 찜기로는 처음이라 반죽 한 숟갈, 한 숟갈이면 돼. 이야. 그 다음에 소금을 좀 뿌려줘야 돼요. 소금 잘 섞이게 해주고, 파슬리 가루 미리 뿌려줘야지. 끝! 찌기만 하면 됩니다. 얘를 놓을 건데 살짝 위를 떨어뜨려 줘야 된단 말이지. 뭐가 있을까? 나무로 좀 떨어뜨려 놔둘게요. 물이 젖으면 안 되니까. 난 똑똑해. 이것이 생활의 지혜다. 물과 들어갑시다. 됐어. 잘 되어다오. 옷이 기대된다. 기대돼. 이번엔 돌체 라떼 모닝 커피 한잔 해줘야지. 기다리기. 음식 기다리는 동안 15분이 걸리거든요. 수학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참 잘 가거든요. 저번에 집에 가서 채점했었는데 그때 하나 틀렸어요. 맞아. 절대값이 클수록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오케이. 됐을까요? 제발. 오? 일단 계란은 된 것 같은데? 꺼내보자. 와, 졸기탱이야. 이거 어떡해? 계란빵이 됐어요. 반죽이 익었나 모르겠네? 일단 좀 그럴싸해 보입니다. 먹어봐야지. 일단 계란은 됐어요. 계란은 됐는데 반죽이 안 됐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계란만 먹어야겠어요. 반죽 떼어내야겠다. 아씨, 실패. 계란은 소금 쳐서 맛있어요. 계란빵은 오븐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안 됐어. 그냥 계란만 먹는 맛이야. 커피는 다 됐나 봐야겠다. 오! 커피는 잘 됐어요. 2개 타서 다행이다. 뜨뜻하니 잘 됐어. 이거 계란빵은 계란빵이라고 말하기도 뭐하다. 근데 모양은 되게 그럴싸하죠? 그냥 계란 푸딩 먹는 느낌이에요. 이제 슬슬 정리하고 갈게요. 집에 가자 이제. 가자. 위에 걸고. 됐다. 쉽네, 쉬워. 짠, 끝. 짠, 철수까지 완벽하게 다 했어요. 생각보다 너무너무 쉬운데요? 그냥 고리 걸고 닫으면 돼요. 끝나. 너무 간편해. 저희 이제 집으로 갈게요. 오늘 제 생애 첫 루프탑 텐트 캠핑을 해봤는데 캠핑이 이렇게 쉬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편했어요. 아, 이게 자본주의의 맛입니다, 여러분. 아, 텐트 설치하는데 한 13초? 영상에서 13초라 했는데 한 저는 1분 걸렸던 것 같거든요. 좀 더 능숙해지면 금방 치겠죠? 너무 편하고 약간 뭐랄까, 부르주아 캠핑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건이랑 저랑 이제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바닷가나 다른 데서 또 루프탑 텐트 쳐보고 캠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뿅.